지우고야.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보기 이쪽이네. 이쪽이 왼쪽이죠. 이렇게 가야 되죠. 네, 네. 왼쪽에 있는 글자가 지워지고요. 딜리트 키는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글자를 지우는 거예요. 커서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그래서요. 만약에 내가 지금 커서를 여기다 놔줘보세요. 만약에 제가요. 여기서 R자를 지우고 싶어요. 커서 저쪽에 있는데. 그 무슨 키를 눌러야 돼요? 네? 딜리트. 딜리트. U자를 지우고 싶어요? 백스페이스 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자, 됐나요? 됐나요? 키보드를 좀 닦아볼까요? 자, 요 위에 맨 위에 F로 시작되는 키는 몇 개가 있어요? 12개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자, 이 키를 펑션 키라고 불러요. 펑션 키. 펑션 키라고 부르는데 요거는 어떤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키 하나가. 근데 요거를 지금 제대로 설명을 전부 드릴 수가 없는 것이 소프트웨어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기능이 틀려요. F1키는 뭐 하는 기능, F2키든 뭐 하는 기능, F3키든 뭐 하는 기능, 이렇게 각각 자기가 특정한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프로그램마다 틀려요. 워드 프로그램은 뭐, F2에는 뭐, F3에는 뭐, F4에는 뭐, 이렇게, 뭐 또 엑셀에는 뭐,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다 그거가 가지고 있는 키가 달라서 그거는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 필요하시려면 그 배우실 때 그거에 관련된 걸 따로 배우시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자, 그리고요. 됐나요? 자, 그리고요. 여기 보면 얘 화살표죠? 화살표 있죠? 여기 보니까 화살표가 또 있네요. 그죠? 자, 얘는 화살표 하나밖에 프린트가 안 됐으니까 그걸로만 독단으로 사용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설명할 게 없고요. 요거는요. 숫자가 화살표와 같이 프린트가 되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맨 위에 요게 뭐라고 프린트가 되어져 있어요? 넘넉이라고 적혀져 있죠? 그 앞에 넘이 넘버의 넘이에요. 그래서 요 넘버키가 눌려져 있으면 여기 숫자 1이라고 쓰여진 키가 F에 불이 들어올 거예요. 마지막에 예. 보이네. 불이 들어온 상태는요. 요 키가 숫자 키로 사용이 돼요. 여기 적혀져 있는 숫자를 입력시킬 수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꺼져 있어요. 요거 한번 누르면 요게 꺼지는 거죠. 한번 눌러서 요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요거는 숫자 키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프린트가, 뭐가 프린트 되어져 있다고요? 화살표가 프린트 되어 있다고 했죠. 요기가 숫자 키로 사용되지 않고 화살표, 요거랑 똑같은 화살표 키로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요거를 숫자로 이용을 하고 싶으면 요거를 켜놓으셔야 되고요. 요거를 화살표 키로 이용하고 싶으시면 요거를 꺼놓으셔야 되고요. 자, 중요한 거는 뭐 그렇게 그 정도까지만. 하나 빠뜨릴 뻔했구나. 자, 여기 숫자 키를 보시면 숫자 키와 밑에는 숫자 키가 있고요. 위에 어떤 기호들이 있죠. 이렇게 두 개가 프린트가 되어져 있죠. 자, 요 경우에도 그냥 누르면 요 아래에 있는 게 나와요. 위에 있는 거를 입력을 시키고 싶으시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시고 눌러야 돼요. Shift를 눌렀다 떼고 누르는 게 아니고요. Shift를 누르신 상태에서 누르시는 거예요. 쉬프트를 하고 같이 눌러주시면 뭐가 나온다고요? 위에 있는 기호를 입력을 시킬 수가 있다고요. 그냥 누르면 숫자가 밑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한글 같은 경우도요. 여기
복장은 뭐 쌍기업, 쌍비읍 뭐 이런 거 있잖아. 쌍시옷 이런 거. 이런 것들은요, 그것도 쉬프트를 누르고 눌러야 돼요. 그게 여기 키보드에 이쪽에 있는데, 여기 기업, 디귿, 지읒, 비읍이에요. 키 배열이. 여기가 지금 R자가 기억이고요. 기억, 디귿, 지읒, 비읍이에요. 키보드 배열, 한글 배열이. 그러면은 그냥 누르면, 키를 그냥 누르면 그냥 단자음이 나와요. 기억, 디귿, 지읒, 비읍. 근데 요거를 저기 쉬프트를 누르고 누르면 복자음이 나와요. 쌍기억, 쌍디귿, 쌍지읒, 쌍비읍. 이렇게. 이렇게 키보드가 굉장히 키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가 프린트 되어져 있어요. 두 개가 프린트가 되어져 있으면 그냥 누르면 그 아래 프린트 되어져 있는 게 입력이 되는 거고, 쉬프트를 누르고 누르면 그 위에 있는 게 프린트가 저기 프린트 되어져 있는 것이 그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키보드에 대한 설명은 중요한 거는 지금 다 들은 것 같은데, 질문 있으시면 하세요. 여기 키보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저기 홈이 네. 두 개가 있네요. 네? 홈 사인이 여기 여섯 개 있는 키보드에 홈 있고 또 오른쪽에 넘버 세븐. 그렇죠, 그렇죠. 홈과 딜리트도 두 개예요. 그러니까 얘가 넘버 사인이 꺼져서 이거를 화살표로 사용이 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7번 키를 누르면 그게 여기에 있는 똑같은 홈 키와 똑같이 사용이 되는 거야. 엔드도 마찬가지고 페이지 업 다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홈도 두 개가 있고 엔드도 두 개가 있고 페이지 업도 두 개가 있고 페이지 다운도 두 개가 있다는 얘기야. 예, 또요? 인서트 키. 네? 인서트. 인서트 키는요. 요거는 인서트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여기서 제가요.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썼어요. 제대로 썼어요? 네. 예? 제대로 썼어요, 제가? 그렇죠. 이가 빠졌잖아요. 지금 못 썼죠. 이가 빠졌잖아요. 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자, 이럴 때 인서트 키가 이거는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틀려요. 요게 삽입 상태인지 수정 상태인지 그 나타내는 사정에 따라서 요게 오버라이팅 기능이 오버라이트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얘를 인서트 키를 눌러주면, 그러고 나서 여기다 이 키를 집어넣으면 얘가 여기 들어가고 나머지가 이렇게 밀려나가지고서는 인서트를 그 글자 하나를 인서트 시킬 수 있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인서트 키가 눌러져가지고 한 번 더 눌러져서 그게 오버라이팅 상태가 돼버리면 얘가 내가 여기서 2를 누르면 요 T가 2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정을 할 때 사용해주는 키예요. 인서트 키는. 근데 컷을 이용해도 되거든요. 컷을 이용해도 되죠. 예. 그러니까 요즘에는 요 인서트 키를 잘 모르시고 그냥 요 그걸 굳이 몰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모르셔도 모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근데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주로 문서 작성을 할 때 많이 이용을 하죠. 나중에 편집할 때 이름부터 글자가 빠졌네? 그러면은 지금 오버라이팅 만약에 이걸 내가 2를 쳤는데 얘가 지워져요. 이게 오버라이팅 상태가 될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상태. 그때 인서트 키를 누르고 눌러주면 이제 삽입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인서트 상태로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해 주는 키예요. 또요. 네. 탭 키는 글자가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커서도 그 다음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동을 하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만 이동을 하죠. 그래서 제가 두 칸을 띄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두 번 눌러줘야 되겠죠. 두 칸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세 칸을 떨어뜨리고 싶으면 세 번 눌러야 되죠. 근데요, 탭키도